먼저 갈색이 될 때까지 뭉근하게 볶아준 양파 마늘에 일반 토마토보다 단맛이 좀 더 강한 소스용 토마토 홀을 넣고요. 손으로 곱게 으깨면서 끓여줍니다. 이게 제일 약불로다가 해서요. 이게 6시간씩 뭉근하게 고는 거예요. 6시간 동안 눌러붙지 않도록 천천히 저어주면서 끓여주면 부대찌개와 딱 맞는 토마토 소스 완성! 토마토 소스가 준비됐으면 얼큰한 찌개 국물의 핵심인 김치와 양념장, 고춧가루, 파, 햄, 소시지, 오늘의 주인공 토마토 소스까지 푸짐하게 담아주고요. 3시간 동안 진하게 우려낸 사골 육수를 부어주면 끝! 야, 들어가는 재료 진짜 제대로네. 이탈리아의 토마토 소스와 찌개의 특별한 만남. 생소해도 너무 생소한 만남에 처음엔 맛을 의심하다가도 먹어보면 꼭 다시 찾게 된다는 손님들. 파스타 먹을 때랑 좀 느끼해지면 다시 부대찌개도 먹고, 부대찌개 먹다가 조금 매운맛이 있으면 다시 파스타를 먹어서 그게 서로 조화가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토마토 소스와 함께 부대찌개와 특별한 궁합 펼치는 두 번째 재료. 아니 지금 뭘 붓는 거예요? 하얀 게 우유 아니에요? 손님 얼굴이 사색이 됐는데. 으아! 하얀 국물을 부대찌개에 붓고! 아무리 빈소양의 조합이라지만 이건 좀 그래. 대체 넣는 건 뭐예요 이게? 뭐예요? 국밥도 아, 이건 크림 아니고. 육수예요. 크림 육수가 뭐예요? 크림 육수는 크림 소스랑 사골 육수랑 섞어서 만든 거예요. 어 그러지 마요. 느끼한 크림을 부대찌개에 넣는다고요? 오 마이 갓. 로제 크림 부대찌개에는 일반 그냥 사골 육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저희 만드는 그 크림 소스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와 크림 육수 넣은 부대찌개라니 당황스럽죠. 얼큰한 하지만 맛이 있어야 느끼할 거란 편견은 넣어두세요. 부대찌개 원래 빨간색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하얀색이 들어가니까 먹어봐야 할 것 같아요. 맛이 상상이 안 돼요. 뭐 끓이고 나니 생각만큼 그렇게 하얗지 않은 게 나름 먹음직스러운 것 같기도 하네요. 아, 로제 소스. 먹음직스러운 게 아니라 진짜 맛있는 조합이라고요. 무슨 맛인지 아직도 의심스럽다면 손님들에게 직접 검증 받아보실래요? 네, 전 의심이 많으니까요. 자, 지금부터 솔직히 말하세요. 크림 소스랑 토마토 소스 들어간 부대찌개 진짜 맛이 있어요? 로제 부대찌개. 대단해요. 로제 부대찌개는 약간 먹으면서 칼칼한 느낌이 드는데 로제 부대찌개는 그 칼칼한 맛이 우유로 이제 감싸져갖고 목 감김이 되게 좋아요.